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주말인데 잘 보내고 계시겠지요? 자, 오늘은 손님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6-Hour Custom Works라는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건 손님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했고요. 이제 서류 정리를 했는데 제가 손님께 아무래도 소개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치우겠습니다. 신품은 항상 이렇게 요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총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이제 P320이고요. 6-hour P320이고, Custom Works, 그리고 그 별칭이 아마 스콜피언이라 그러나 봐요. 별명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소개하자면 전장이 18.8cm. 이렇게 짧고요.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은 9.9cm. 그리고 무게는 887g이고요. 이게 손님이 1200달러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비싼 거예요. 일반 권총은 보통 뭐한 500달러, 600달러 주면 사는데, 요거는 조금 비싼 편이고. 그리고 요 트리거가 그 예전에 있던 P320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 방아쇠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립감은 뭐 P320와 똑같은 것 같고요. 그리고 탄창에는 이게 17발 장전되네요. 글락 17과 마찬가지로 17발 장전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미국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6-hour 그 본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한번 보자. 이게 USA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류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조금 다른 게 P320와 다른 게 여기 이제 압틱을 달수 있는 그 요거 장치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 P320는 요게 없거든요. 요 부분이 좀 첨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아쇠가 다른 것 같고, 방아쇠가 좀 다르고, 요게 좀 첨가를 시킨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17발 P320은 17발 장전되었었거든요. 그리고 20발짜리인가도 나왔었고. 별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업그레이드 된 건지도 저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요게 그립감이 참 좋다는 거. 그 차이고요. 아, 방아쇠가 좀 부드럽다 그럴까? 좀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드네요. 방아쇠를 당겨보니까 그 일반 권총보다 조금 더 가볍게 좀 당겨진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케이. 오늘은 뭐 별로 소개할 것도 없고요. 6-hour P320 Custom Works라는 그 신품. 이것도 별칭이 스콜피언이네요. 스콜피언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